2018년 8월 15일 대망의 포문을 연 한국 농업방송 역전의 부자농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로서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진심을 담고 애완의 목소리를 전하는 농업 전문 방송 채널로 농업인과 함께 숨을 고른 지 4년. 역전의 부자농부는 삶의 변화 끝에서 역전의 역전을 거쳐 억대 매출의 부자농부가 된 농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농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희망의 수가를 함께 했습니다. 연매출 10억을 달성시키고 있는, 연매출 2억 5천을 올리고 있는, 연매출 6억을 하고 있는,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는 초보 농부와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 험난한 인생 수업료 내고 얻은 성공 비법도 아낌없이 전해준 부자 농부들. 한우 똥 그걸 잘 발효를 시켜서 여기다가 듬뿍 주고, 오리도 유황오리가 있듯이 복숭아도 이 유황을 먹으면은 당도가 좋아지고 색상이 좋아진다. 이게 검증된 성공 비법들이 해를 거듭해 누적되면서 이제 역전의 부자 농부는 믿고 찾아보는 농업 비법자가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방송 후 출연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방송 나가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전화 주문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뭐 고추 판매하는 데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힘들 줄 모르게 재미나게 농사짓고 있어요. 한국농업방송 개국 4주년 역전의 부자농부 내돌맞이 특집. 방송 출연 후 역전의 순간보다 더 큰 매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인공들. 그 소문의 진상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충청부터 괴산군, 과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치 이거요. 방송 초창기 식구 맞으시죠? 역전의 부자 농부에서 나왔었잖아요. 사회 옥수수 편. 맞습니다. 2018년 여름 옥수수를 올린 수억대 매출에 놀람을 주었던 박옥진 부자 농부. 저희가 한 해 통틀어서 매출이 옥수수로만 한 7억. 옥수수로 연매출 7억 원! 이 옥수수가 제 인상을 바꿔놓은 효자예요, 효자. 옥수수로 인생 역전! 부자농부 방송 후 4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어때요? 방송 나가고 난 후에는? 뭐,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죠. 알려졌으니까 아무래도. 아니, 조금도 아니고 많이 좋아졌다고요? 그렇다면 어디 보자. 글쎄, 눈에 확 띈 건 딱히 안 보이는데요. 뭐가 많이 좋아진 걸까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요거 한 대 가지고 이제 쪘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옥수수는 한철이잖아요. 열심히 쪄야 돼서 이제 이거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지난 방송에서는 대형 솥 하나로 옥수수를 찌고 또 찌고 했었죠. 그런데 이전 손 옆에 번쩍번쩍 새찜 솥이 떡 자리 잡고 있네요. 오와, 솥 하나라도 엄청난 양을 삶았을 텐데 이제 솥이 두 개면 동시에 삶아낼 양도 두 배로 늘었겠네요. 그럼 이 솥이 엄청 커 보이는데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하루에 한 이게 10번 정도 쪄내요. 그럼 두 개니까. 네. 20솥 짜내시는 거예요? 네. 두 솥이 열심히 하루 5만 개 옥수수를 짜내는 거네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는 걸로 하나 드려볼까? 잡숴보세요. 되게 연해졌더라고. 오늘 따다 오늘 까서 오늘 쪄서 이제 하니까 맛이 많이 안 변하잖아요. 수확 직후에 신선하고 높은 당도 그대로 바로바로 쪄내니 그 맛이 고스란히 유지될 수밖에요. 삶은 옥수수는 바로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뭘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크기가 작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쁜 것도 나오잖아요. 맛은 똑같지만 상품성이 떨어져서 따로 빼놓은 옥수수들. 그런데 이것도 모아뒀다가 요긴하게 쓴다고 하는군요. 크고 예쁜 옥수수로만 고르고 골라 진공포장해서 고객에게 전해진다네요.